저는 스위사 연애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보는 가장 흔한 진료인 강아지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일단 저희 집 강아지 미슈도 너무너무 가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맨날 발도 핥고 생식기도 핥고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빨간데 진짜 이게 가려움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아지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가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금 브로드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가장 흔한 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외부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진드기나 벼룩이나 모낭충처럼 피부 밖에 사는 벌레들이 일으키는 가려움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 주로 세균이나 아니면 곰팡이성 피부병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알러지예요. 알러지가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인은 진단이 알러지에 비해서 비교적 쉽고 그리고 치료법도 조금 나와 있는 게 많은 편인데 알러지는 진단도 어렵고 너무너무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려움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관리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렵고 그렇지만 너무 큰 주제인 알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러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 알러지랑 환경 알러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음식 알러지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신체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아지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혹은 가려움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걸 음식 알러지라고 해요. 근데 음식 알러지는 현재 나와 있는 음식 알러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개념에 가수분해 사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병원에 가서 음식 알러지로 진단을 받았을 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처방 사료가 있는데 그 가수분해 사료를 두 달 동안 스트릭트하게 먹이면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수분해 사료를 두 달 동안 먹이는 동안은 정말 아무런 다른 음식을 주시면 안 돼요. 간식도 안 되고 사람 음식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사료만 오로지 먹였을 때 두 달이 지났는데 가려움증이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알러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환경 알러지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나 바닥에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침대 이불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알러지, 즉 피부 소양증,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거고 우리가 흔하게 아토피라고 부르는 질병이에요. 이제 이 아토피는 음식 알러지랑 조금 다르게 계절을 조금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조금 더 심해지고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증상만으로는 음식 알러지인지 환경 알러지인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 알러지가 문제점이 뭐냐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를 막 긁고 핥고 이러다 보면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곰팡이 감염이나 이렇게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은 빨간 색깔, 그러니까 점같이 여드름 같은 그런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각질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2차 감염이 생기게 되면 간지러움증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아토피가 의심이 된다.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강아지가 사용하는 방석이나 이불을 자주 세척해 주시고 자주 갈아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되게 흔한 게 바로 집먼지 진드기예요.
사람이랑 똑같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 집먼지 진드기는 이불이나 카페트나 방석이나 이런 곳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세척해서 없애주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들이 이불이나 아니면 방석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딱한 바닥에 재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자주 갈아주시는 거 추천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카페트 문화다 보니까 이런 알러지가 더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바로 샴푸예요.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강아지용 샴푸가 있지만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피부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샴푸 중에서도 저자극성인 오트밀 샴푸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오트밀 샴푸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아토피가 심한 시즌,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샴푸를 해주는 게, 목욕을 시켜주는 게 좋고, 피부를 너무 긁어서 약간 감염도 동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피부에 각질도 조금 일어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용 샴푸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동물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약용 샴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샴푸를 사용하실 때 되게 중요한 점은 샴푸를 하고 나서 샴푸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린스하기 전. 그리고 여기서 꿀팁! 이 소독제 성분 중에서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소독제가 피부 각종 감염증에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5% 정도의 클로르헥시딘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보통 뭐 약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000원 이하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희석을 해서, 그러니까 물 3, 그리고 클로르헥시딘 5% 소독제 2 희석을 하면은 2% 소독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각종 이제 피부 염증이 있는 곳, 근데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으면서 약간 빨개진 부분에 소독제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게 각종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많이 긁는 친구들한테 족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할 때 대야에다가 2% 소독제를 담궈 놓고 아기들을 그 앞에 세워둬요.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족욕을 한 다음에 린스로 헹궈내면은 되게 피부 감염증에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제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서플리먼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서플리먼트가 효과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보조제들은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한 몇 달간은 장기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시도를 해볼만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서플리먼트는 오메가3랑 유산균이에요. 그 두 가지 보조제를 치료할 때 같이 쓰면은 조금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홈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너무 가려워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아토피인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메디컬 트리트먼트예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먹이는 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알러지에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약들은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블록하는, 그걸 중간에서 이제 딱 막는 기전으로 해서 항알러지 약들이 나왔어요. 먹는 약은 아포퀘일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그 제품도 효과가 되게 좋은데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먹이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있을 때마다 먹이는 그런 약이고요. 이제 주사제는 사이토포인트라고 하는 주사제인데, 그거는 한 번 주사를 하게 되면 4주에서 6주 정도 효과가 지속이 되는 편이에요. 거의 그 미슈아 때도 주사를 했는데 가려움증이 한 50% 정도? 제 경험상 50% 정도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아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가려움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 혹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